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엔 증시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하는 월요일의 시장입니다. 시작하지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2570선에 안착했고 코스닥도 900선에 안착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 시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은 일단은 약하게 시작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시장에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에는 큰 이벤트는 없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또 있고 넷플릭스나 IBM 같은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 있고요. 미국의 은행주들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치 발표가 이제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잘 선점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20가지 종목이다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잘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파워텐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 종목당 저희가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짧게 압축해서 핵심만 알려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 가운데 혹시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를 하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부터 일단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파크 시스템스, 한국 콜마, 엔캠,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주성 엔지니어링, 현대 일렉트릭, 영원무역, JYP 엔터, 삼성 SDI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또 좋은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되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이태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소재 그리고 FPCB용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OLED 기업들이 뭐 그렇게 TV가 많이 팔리지 않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1월을 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기업들의 투자들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최근 들어서 이 OLED 쪽에도 투자 발표들이 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뭐 하반기로 조금 이제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 OLED, 이 대면적 OLED 쪽이 가동 시기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행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중으로는 이제 고객사의 소재 구매들이 정상화가 될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이 OLED 업황이라든지 이제 휴대폰 이 언팩이라든지 애플의 또 이제 이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성수기 효과들이 하반기에 조금 쏠림 현상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제 OLED 쪽에서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TV라든지 그리고 뭐 모니터 그리고 뭐 이제 각종 IT 기기들 쪽으로 이제 땡. 네. 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시간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소웅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에 영업이 뭐 최대 실적을 냈죠. 뭐 네. 그러면서 주가가 3월 중순부터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선 사상 최대 실적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어떤 신고가 랠리를 로 네.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낙폭을 좀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고가에 대한 어떤 부담 뭐 이런 부분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매출이 어떤 두 배로 늘어나는 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올해 어떤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도 이 증착 장비에 대한 이 기술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고 수준을 뭐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주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그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증착 장비 AL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목도 받는 부분은 태양광 쪽에서의 박막 쪽에서의 기술력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태양광 또 조명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매출의 영업이익 뭐 늘고 부채 비율 줄어들고 유보율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땡 좋을 거라는 네 자 여기까지 두 분 다 오늘 첫 번째 종목에 설명할 것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이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나노 현미경을 생산을 하고 이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노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 현미경을 좀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까지 랭크를 한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1등 그리고 해외에서 2등 정도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1위까지 탈환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이 나노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 쪽 업황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2년 만에 지금 전 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할지 전 고점을 좀 돌파할지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나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의 현지 판매 법인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계속 쌓였던 이런 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큰 성장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21%, 영업이익은 22%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반이니까 파크 시스템지 좀 유의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춤주춤 하셨는데 시간 잘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현대 엘렉트릭. 현대 엘렉트릭. 우선 뭐 지난주에부터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네네. 오늘도 지금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4.4% 49,650원의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친환경 또 IRA법에 대한 뭐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IRA법이 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강했지만은 네.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신재생 쪽에서의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투자가 투자 부분을 더 활발히 한다라는 취지가 좀 맞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 엘렉트릭의 이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 현대 엘렉트릭이 올해 초에 제시했었던 수주 금액보다 35% 이상 늘어난 수주 금액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권사가 그전에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랠리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뿐만 아니라 ESS와 연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엘렉트릭까지 오늘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근 전무관님 다음 종목이요. 네,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ODM이나 그리고 제약 CMO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유커들이 한국을 예전보다 뭐 3배 이상 방문하는 빈도수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이제 방안을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그쵸.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71%나 좀 성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OEM 이 강세들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콜마가 OEM 쪽에서 이제 강세를 조금 두드러지면서 성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제 중국의 최대 화장품 브랜드 프로야 이쪽에 물량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들이 좀 덜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북미 쪽에 대CM 이 전용 라인들이 이제 정상 가동되면서 수익성도 향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콜마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자회사인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그리고 연호 이런 이제 용기라든지 건기식 상품들을 좀 만들고 있는 자회사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좀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영업무역. 우선 그 의류 업체들이 뭐 1분기 때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의류 업체에 대한 관심이 주가도 그렇고 1분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뭐 오히려 그 의료업종 안에서도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가 뭐 1,400억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 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4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죠. 네. 뭐 오히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1분기 때의 그 선방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무역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영업무역이 어떤 전방 브랜드 기업이기보다는 이 OEM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아웃
또 회사들과의 몇십 년간의 어떤 그런 그 끈끈한 어떤 고객사, 바이어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영업무역이 어떻게 보면 이 의류업종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브랜드 쪽, 뭐 스카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살아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힌트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엔캠입니다. 엔캠. 엔캠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오정광 대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물량을 블럭딜을 받으면서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엔캠의 다시 한번 사업성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SK온 그리고 CATL 이런 기업들에게 전해액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정광 대표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전해액에서 독보적인 이런 기업 기술력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는 뭐 1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에서는 4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중국 기업들을 좀 제외를 한다면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1위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중국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이미 공장을 갖고 있고, 전액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 옆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장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 공장 네 곳을 더 추가로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엔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엔캠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JYP 엔터. JYP 엔터. 지난주 엔터 업종이 그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JYP 엔터가 또 오늘 또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부담 갖는 것보다도 이 신고가를 기록한 게 매수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실적대로 주가가 가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는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엔터 업종 뭐 지난주에 계속 후반대 전체 시장에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엔터 업종 안에서도 이 JYP 엔터가 그나마 좀 그 어떤 그 모멘텀이라기보다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엔터 사사 중에서도 뭐 레이블 뭐 이런 그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게 바로 JYP 엔터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낙폭이 좀 컸던 상황에서 이 BTS 지민 효과가 BTS의 우존도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낙폭에 대해서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하이브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나 하이브, 엔터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 덕산 네오룩스도 이 OLED 유기 재료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OLED를 구성하는 이런 이제 소재들 같은 경우 뭐 그린, 블루, 이제 레드 이렇게 조금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OLED 유기 재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 여파로 1, 2월에는 부진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OLED 소재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만 IT 부품 업체들로 이제 월 매출 데이터들이 좀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3월부터 이미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수요가 증가하기 좀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을
수율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3분기부터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예전에 영업이익률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도래를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방문을 하면서 이 OLED 관련해서 신규 투자 발표를 좀 했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수요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좀 지켜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하이엔드 제품인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G 폴드에만 기존에 탑재가 됐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쪽에도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그 다섯 번째 종목 삼성 SDI. 삼성 SDI요. 우선은 뭐 지금 뭐 2차전지, 2차전지 얘기하지만 어떻게 2차전지 소재 쪽으로의 집중이 됐던 상황에서 네. 뭐 2차전지 장비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배터리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가 소재주들보다는 약간 좀 뒤쳐져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2차 소재주에 대한 차이 실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는 2차 전지 전방 배터리 업체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는 삼성 SDI가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작년 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유럽 쪽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의 이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나 다른 2차 전지 외에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비수기 영향이 1분기 때 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지만은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는 생각보다는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 삼성 SDI의 미국 쪽에서의 이 셀에 대한 판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지금 증권사는 90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삼성 SDI의 목표 가격까지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의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여는 월요일 첫 거래일입니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국내 증시는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와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등의 흐름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술적으로 상단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 줄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종목 모두 오늘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7% 하락하면서 2,56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하락한 현재 900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일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전장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강하게 부는 포스코주의 바람이 우리 시장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주식시장 2차 전지 테마 열풍을 타고 올해 시가총액이 20조 원 넘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을 제쳤다라고 하죠.
이 포스코 그룹의 시총 증가세를 이끈 건 단연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영무에서 생산할 리튬에 대한 기대 효과를 톡톡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 M도 올해 들어서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과 또 IRA의 새 공제 혜택 등이 지속적인 호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포스코 M텍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또 철강 부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실 리튬 사업과는 직관적으로 큰 연관은 없는 상황이지만 배터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260%의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현재 과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수급을 가져갔던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지난주부터는 이 매도 혹은 하향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 포스코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주가가 과열됐다라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죠.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엠텍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6.37%로 관련주들 안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3,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16%,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3% 넘게 오르면서 여전히 강력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주들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을 지속적으로 눈독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 마감 시간의 거래에서도 철강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철강주는 현재 업계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이 한국산 냉연 강판에 부과했던 상계 관세를 놓고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미소마진이란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라는 건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연초부터 철강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이 큰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달 다시 한번 이 열연 강판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톤당 5만 원씩 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여기에 이달부터 진행되는 열연 설비 보수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적인 가격 호재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철강 관련주들,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16.72% 오른 154,300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주강도 11%, 그리고 TCC스틸도 10% 넘게 오르면서 세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챙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썬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 너도 나도 진출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최근에는 2차 전지 밖의 업종들이 2차 전지의 사업을 더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썬바이오도 지난장 마감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 역시나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썬바이오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해당 공시를 확인해 본 결과 2차 전지의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판매 사업을 추가한다는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수급을 모두 흡수했던 2차 전지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서로 담아가려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포스코에 이어서 이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썬바이오까지 2차 전지를 담아내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썬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해당 흐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궁금한 점 주셔도 되고 샵 3772번에 문자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전망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해결책도 알려드리고 전략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10가지 어떤 종목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종목 10가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테스와 광무, 제너셈, 펌텍코리아, 지노믹트리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대주전자재료, 원익QNC, SM백셀, 웅진싱크빅, 상신 EDP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샵 3772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여기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께서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지금 라이브 댓글창에 장하다님이 이태건 전문가님 짱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정보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시작할까요? 네, 테스입니다. 테스. 네,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해당을 하죠. 실질적으로 네. 이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비중이 좀 높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작년에 한 해가 조금 힘든 한 해가 좀 됐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업종 업계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라든지 투자 좀 축소로 진행이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3분기 정도는 좀 돼야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선매수가 좀 들어가는 게 지금 저점 구간, 그나마 주가가 좀 싼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가 재개가 된다는 발표들, IDM 기업들의 이제 발표 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으면서 하반기 쪽에 수주가 회복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예견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이 그중에서도 이제 낸드 쪽이 좀 많이 부진을 했는데 이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모리 쪽 그리고 뭐 비메모리 여러 가지 이제 이 반도체 사업들 중에 이 메모리에 편중이 되었던 네. 이 장비 포트폴리오들이 파운드리 쪽으로 점점 확장이 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파운드리 쪽 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뭐 테스트 중이고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테스트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이죠.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우선 2차 전지 소재도 약간의 좀 최신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뒤늦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차익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쉬어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대주전자 재료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이 적용한 차종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목을 못 받았던 상황에서 주목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뭐 기존의 포르쉐, 뭐 타이칸 이외에도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 이용한 기업들에 대한 그 전방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뭐 거래량이 약간 죽으면서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전도성 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에 뭐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 상황이 좀 호전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이 전도성, 이 페이스트에 대한 매출은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시기가 빠르면은 이번 2분기 때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삼성전기의 회복 모멘텀과 함께 대주전자 재료의 이 다른 사업 부분 쪽에 기대감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전략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광무입니다. 광무. 뭐 광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큰 시세를 조금 보여줬던 종목인데 엔캠이랑 네. 같이 한번 연결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 시총이 지금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관계로 좀 다소 무겁거나 아니면은 이제 엔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광무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좀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리튬염 유통 사업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엔캠에 이제 이 리튬염 유통 사업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엔캠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성격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사실 이 광무라는 기업이 대표이사도 자주 바뀌고 뭐 이제 그렇게 좋은 이런 기업들은 아니었는데 2차 전지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엔캠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실적들도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업성도 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부터 이 리튬염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수주로 인해서 이제 실적들 수익성도 점점 개선이 되면서 흑자전환이 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엔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아시아에 진출을 한 것처럼 광무들도 같이 좀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인트도 좀 지켜보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들을 새롭게 좀 진출을 한 만큼 이 역시 광무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광무 역시 2차전지 소재 쪽에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다음 종목 뭐죠, 이성욱 차장님? 원익 QNC. 원익 QNC. 우선 2차 전지 어떤 그 소재 업체로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쉬어가고 있는데 네. 우선 원익 QNC처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속 그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저평가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원익 QNC는 쿼츠죠. 어떤 식각 쪽에서도 지금 50%의 이 공정이 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증착과 지금 확산 공정 쪽으로도 이 쿼츠가 지금 사용되는 폼이 지금 높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익 QNC에 대한 이 반도체 전반 기업들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쿼츠에 대한 어떤 교체 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반 기업들의 어떤 투자가 그전에 활발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원익 QNC의 수혜가 전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 상반기 때 기대감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하반기 때 실적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분명히 저평가 수준으로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 시기에 들어간다면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원익 QNC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제너셈입니다. 제너셈.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보유라고 했는 이 기술력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네셈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IDM 업체, 뭐 반도체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OSAT 업체들 이 주요 고객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각이 되는 기술력이 뭐냐면 이 EMI 쉴드를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사실 이 고주파로 반도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이 사업성에서 새롭게 이 기술력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너셈의 주가 흐름들이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자 제품들이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집적화에 따른 EMI 쉴드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추가적인 상승들 오늘도 긍정
안정적인 양호한 주가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성장하는 이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북미 업체 중에서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한정이 돼서 이 EMI 쉴드 장비들을 채택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화권 업체들, 중국 쪽이죠. 중화권 업체들에게도 이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너스님까지 상승 추세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웅진싱크빅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SM백셀. 네. SM백셀. 네. SM백셀을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 SM백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큽니다. 우선 지난주에 그 시간 외에서도 금요일 날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는데 네. 역시 SM백셀 같은 경우에는 뭐 건전지로 많이 알고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의 이 자동차 부품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워터펌프나 이런 부분은 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요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전에 어떤 주가 수준 그 재무적인 부분도 불안했지만은 네. 작년 연말에 흑자 전환과 함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불시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백셀 같은 어떤 전지보다도 지금 특수 전지 그러니까 리튬 뭐 그 리튬 그리고 뭐 이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수전지 쪽으로의 진출 부분을 활발히 좀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특수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SM백셀의 그동안의 기술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수전지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나 그 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의심을 좀 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백셀 오늘 좀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소량으로 매수 관점으로 담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M백셀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펌텍코리아입니다. 펌텍코리아.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부평에 이제 공장 1, 2, 3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2년간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이런 기록을 좀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 뭐 이 사드라든지 이런 이슈들 그리고 코로나 이슈들 때문에 중국에다 이제 납품이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펌텍코리아가 그만큼 라인업이라든지 뭐 이제 수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가들을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이 화장품 업체들, 빅투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네. 뭐 이제 어뮤즈라든지 롬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생 브랜드들과 함께 수출이 매출을 성장세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이 PER이 7배 수준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실적 부분 보면 10배, 11배 정도 되는데 지금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네. 매력적이다라고 좋습니다. 펌텍코리아 주가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 아홉 번째 종목은 웅진싱크빅. 네, 아까 소개해 주신 웅진싱크빅. 네. 웅진싱크빅 지금 오늘도 어떤 신고가라기보다도 지금 상승 여력을 계속 지금 쓰고 있는 현재 그러게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웅진싱크빅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교육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냐라는 것보다도 이 웅진싱크빅의 이 AI와 그 접목된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안에서도 웅진싱크빅처럼 어떤 안정적인 본업에 AI를 접목을 시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스마트 싱크빅이 어떤 대면 학습지
로 해서 학습지로 하면서 이 매출 비중이 좀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올 같은 AI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의 매출 비중에 오히려 좀 더 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에듀테크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변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그냥 어떤 AI 테마주가 아니라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 1조 이상이 지금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시적주로서도 AI의 종목 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은진싱크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AR 패디아죠. 지금 AR 기반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 인터랙티브 북인데 이쪽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웅진싱크빅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암 이제 조기 진단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 4월 13일에 대장암 조기 진단 이제 검사 제품인 얼티텍 C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위에서 대상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병원에서 이제 이 진단 목적으로 얼티텍 C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민간기업인 이제 실손보험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좀 등재가 된다고 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차 의료기관 등의 1,300여 개 공급처를 통해서 검진 대상을 200만 명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도 이 선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유의미한 이런 성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약 1,500억 정도 이 매출도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암 사망률을 50% 수준으로 좀 줄이겠다 캔서 문샷 프로젝트를 좀 선언을 한 만큼 미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FDA 허가용 대규모 땡. 네. 네. 미국에도 진출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갈게요. 상신 EDP. 상신 EDP.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에서 어떤 전반 기업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한테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네네. 말씀드렸는데 상신 EDP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2차 전지 배터리를 보호하는 캔을 만드는 그 기업으로서 저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다섯 번째 종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거의 주가 수준이 똑같죠. 거의 삼성 SDI 납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신 EDP 같은 상신 EDP의 실적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 삼성 SDI의 증설 그리고 생산 능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삼성 SDI의 이 원형이나 여러 가지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바로 옆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를 그대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주가를 같이 비교하면서 매수 관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고객사에 대한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신 EDP도 말레이시아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캐파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상신 EDP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EDP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명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린 지노믹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노믹트리 골라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은? 저는 상신 EDP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지막에 알려주신 상신 EDP 두 가지 종목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많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파워텐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